아내의 빈자리에 외로움을 느끼던 차에 사라의 가족들은 레이먼드의 집에 들어오게 된 거죠. 아들 같은 알로이스의 어린 시절을 봐왔던 레이먼드는 가정을 꾸리고 사는 모습에 너무 기뻐했고 내 아이들의 모습에 외로움과 적적함도 잊어갔죠. 레이먼드는 사라의 4명의 아이도 함께 돌보며 그녀와도 관계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랬겠다. 근데 가까워지면은 안 될 것 같은 불길함이. 설마. 그 촉이 정확합니다. 충격적인 사실, 사라가 먼저 시어머니 남사친인 레이먼드를 남자로 느끼고 접근을 했어요. 사라가요? 사라가 먼저. 그렇게 시작된 사라의 유혹. 노골적으로 성적인 사진을 메시지로 보내기도 하고 레이먼드가 집에 있는 동안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거나 일부러 몸을 노출하는 행동을 보이기까지. 아니, 아니 엄마까지 그렇게 저버리고 남자를 따라서 시어머니 함께 아이까지 낳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왔으면 끝까지 남편을 지켜야죠. 가정을 지켜야죠. 사람은 왜 이러는 거예요? 생님. 생님. 남편을 지켜야죠. 가정을 지켜야죠. 사람은 왜 이러는 거예요? 생님. 생님. 대답 좀 해주세요. 사람 왜 이러는 거예요? 왜요? 대답 좀 해주세요. 사람 왜 이러는 거예요? 따뜻한 이야기 원했는데. 역시 장미의 전쟁은 네. 믿겨나가질 않네요. 15살에 일단 가출을 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가족에서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라라는 분이 그런 상태에서 자기 와이프가 죽을 때까지 보살폈던 어떤 남자의 모습, 그 모습이 굉장히 책임감 있고 헌신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를 좀 더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살아보고 아이 셋 낳고 키워보니까 이 남편이 사실은 애였네? 이런 걸 확인하면서 그렇다라면 난 더 어른을 만나야지 라는 마음이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라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알로이스와 함께한 10년 동안 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 온 사라. 가지가지 했네. 겉으로 안 드러나는 게 많이 있었네. 알로이스를 택하면서 사라에겐 기댈 가족이 없었고 그녀에게 가족은 4명의 아이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뿐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폭력이 무서워도 견뎌왔던 거죠. 결국 적극적인 사라의 행동에 마음을 열어버린 레이먼드.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을 해요. 하루에 한두 번 집 근처 강둑 다리 아래서 성관계를 맺기도 하고요. 장문에 러브레터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아, 넘어갔네, 넘어갔어. 사라의 편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인생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살아야 할 이유를 갖게 됐어. 레이먼드, 언젠간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프로포즈? 뭐예요, 그 사람? 프로포즈? 뭐예요, 그 사람? 이게 뭐야, 지금 유부녀잖아요, 지금. 사람. 스윗하게 읽으시니까 되게 스윗한 내용 같잖아. 정신 차려야 돼요, 사람. 아니,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레이먼드는 답장을 했나요? 레이먼드가 답장을 했습니다. 내게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어. 너의 자녀들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할게. 근데 이게 가족과 살면서 이렇게 된 거니까 네. 너무 강심장이고 뻔뻔하고 네. 네. 둘의 아슬아슬한 관계는 계속됐고 6개월쯤 지난 어느 날 사라는 레이먼드에게 깜짝 놀랄 고백을 하게 됩니다. 레이먼드, 알로이스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 지금 뉘앙스를 살짝 던진 거잖아요.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남편을 없애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요. 레이먼드의 그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것 같아요.